6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이 기자회견도 김건희 여사가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했던 걸로 자백을 했고,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 핸드폰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십 명의 그런 카톡 그 메시지 답변을 하고 있고 뭐 전화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검사 사칭 가지고 논란하더니 대통령을 사칭하고 대통령 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뭔지도 모르고 자백하고 있는 저런 바보 같은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을 것 같습니다. 아연실색하죠.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김건희의 그 1인 권력은 더 강화된다. 이게 기정사실로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또 국내 더 언급하실 게 있었는데 예. 국내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가오는 파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퍼펙트하게 이번에 선거에 이겼습니다. 아마 공화당이 이 포퓰러 보트, 그러니까 일반 3억 4천만 원 일반 투표수에도 이기고, 그렇죠. 아, 일렉토럴 칼리지라 해서 대의원에도 이기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년 만에 네.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처음 있는 일이고. 상원 하원을 또 다 장악을 했습니다. 예. 거의 이제 트럼프를 막을 게 없어요. 없어요. 뭐 삼선도 할까 이게 농담으로도 할 정도로 지금 깜짝 민주당이 놀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재선밖에 못하는데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거긴 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네. 지금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가지고 주의 그 연방 정부가 침해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서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봤습니다. 막 이런 주들이 지금 반 트럼프 입법이. 이게 막 지금 또 난리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전쟁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는 당장 우리가 주가 떨어지고 지금 이 환율 오르고 아주 심각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트럼프의 파고 당장 예상되는 것은 뭐 방위비 당장 10억 달러를 뭐 100억 달러로 뭐 10배를 올려달라고 예상이 되고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뭐 나올 것 같고 관세 올라주라고 할 것 같고 뭐 우리 반도체 회사들 미국 투자 보조금 없앨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중국에다 60% 관세 때리면 우리나라도 바로 또 간접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가 지금 파도가 몰려오는데 과연 이런 대비를 이 정권이 하고 있을까? 지난번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억나겠습니다만 파리에서 부산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우디랑 경합할 때 5천억 이상의 예산을 써가면서 모든 장관, 대통령이 무슨 전방위 외교론도 떠들고 다녔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119대 29표였습니다. 가만 놔둬도 29표는 더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황당한데 이번도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다 폼 잡고 있었잖아요. 그 알아요?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그 순복음 중앙교회 초청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왔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그 간증도 했잖아요.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어요. 들었어요? 예. 그런데 안 만났죠. 안 만났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만난 이유가 두 가지겠죠.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난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눈치가 보인 것 1번. 네. 그리고 주니어 트럼프급을 내가 대통령이 만나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안보실장을 만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만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외교가 되는 건지 그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인포벌하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데 그만큼 트럼프 당선을 예측 못하는 이 더듬이가 없는 이 멍청한 정부고 정보력이 없는 거고 저나 우리 임종대 의원이나 우리는 일관되게 저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트럼프가 된다. 아니 전 지상파 나가서 트럼프가 무난히 이긴다 그랬어요. 뭐 그렇죠. 더구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갔다 와서 그거 갖고 저하고도 이 딥톡에서도 그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이야기했는데 아 이거 대비해야 된다. 다 그렇죠. 그 대비가 결국 나왔습니다. 예. 그 뭐냐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샷을 날렸습니다. 예. 그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경인데 국방위 국정감사 장면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김용영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게 있어요. 네네. 8월 24일 날 대통령이 성남 군골프장에서 골프 쳤다. 네. 그러느라고 예약된 손님들 내보냈다. 네. 근데 그때가 부천 화재 사건 그 추모 기간이고 해가지고 이게 부적절하다 이 지적이 나왔을 때 네. 김용영 국방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24일은 모르겠고 대통령이 골프 친 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날짜 뭐 이런 데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면 내가 옷을 벗겠다. 옷을 벗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해요. 와.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맞아 대통령 골프 친 지 10년이 넘어 와.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가잖아. 저기 9월, 10월로 오면서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지금은 매주 내지 격주로 쳤어요. 11월까지. 그러면은 저기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뭐 10년 전 이후로 골프채 잡아본 적이 없다. 내 목을 걸겠다고 했던 놈들이 지금 입 싹 다물고 있습니다. 책임도 안 지고. 그것도 국골프장이니까 국방부 장관 답변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걸 8월부터 쭉 치던 기록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그렇죠. 희한해요. 교통 체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되는 골프장이 앞뒤 팀 다 빼고 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군 골프장이 이제 그 저 비정규직이 많아가지고 그 국방부의 골프장 일반 노조 그 노동자들을 제가 정의당에 가입을 많이 시켰거든. 그 정보들이 그, 많이 있군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국의 육해공군 골프장 노사분규에다가 저 뭐 국방부 일반 노조에다가 정의당 당원이 제일 많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속일 수가 없다고. 네. 이거를 저기 지금 국방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소나무당이 더 가입시켜야겠네. 그렇죠. 이제 정의당 많이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중재를 서준 일이 있는데 네. 그리고 자세히 앉아서 다 들어요. 네. 어. 그랬는데 이 저 증언들이 요즘은 민주당으로 제보가 다 간 거예요. 네. 그때 알고서 물어도 그런 일 있으면 옷 벗겠다고 한 놈이 지금 국방장관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나오니까 이제는 골프 치는 게 무슨 뭐 국정에 필요하다 보면 칠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 빈도가 많아지니까 급히 내놓은 해명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와 만나기 위해서 골프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아니 거지. 대통령이 골프 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에 맞는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다가 네. 일이 커진 거예요. 한심하게 이럴 데 없고 동아일보 사설에도 오죽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비아냥을 댔던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파도에 대응하는 게 골프 연습하는 겁니까? 이 부동시 상태로 군을 면제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골프가 맞을까요? 이게? 아니 제대로? 부동시로 그 총도 못 쏘고 군사훈련도 안 되는 사람이 골프를 어떻게 칩니까? 근데 당군 500 친다니까 칠지 모르죠. 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저 양시력 조사에서 국민에게 내가 밝히라. 내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또 공무원 검사 임용될 때는 또 시력이 정상이라고 또 돼 있고 네, 검사 임용 정,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군대 갈 땐 또 비정상이라고 돼 있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집요하게 파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집권하면 자보다 강제 시력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이죠, 좀. 네. 아이고 좀 아마 그. 서울구치소 입소하기 전에 예. 그 시력 검사를 한번 꼭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